茶馆就是我们老百姓的舞台接下来请欣赏民俗舞蹈茶韵天府 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중국을 또 차의 고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천차와 차 문화가 얼마나 유명한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천의 차집은 일반인들이 공연을 하는 곳으로도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음 무대는 바로 중국 민속 무용인 차운 천부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나요? 자,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속 무용인 차원 천부를 감상하셨습니다. 자, 2018 서울 중국의 달 행사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중국의 다양한 공연들을 여러분 한 자리에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무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好的，接下来呀，我们中国戏曲舞台气氛的烘托一定离不开打击乐。同我们今天是京剧表演的节奏韵律，也离不开打击乐。欢庆锣鼓这个节目主要用鼓、板、大锣、小锣、饶钹等打击乐的声音组合成各种不同的节奏。 以烘托舞台上的萧素、悠闲、抒情、紧张、激烈、惊慌的不同气氛和情绪。接下来，请欣赏打击乐表演《欢庆锣鼓》。 네, 지금 무대에서 한참 이번 무대를 위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통극 그리고 경극 공연에서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리듬을 살린다거나 또 분위기를 띄울 때는 타악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타악기가 무대에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보여드릴 환경나고라는 작품에서도 국이라든지 파이반, 징, 꽹가리, 심벌즈와 같이 다양한 타악기의 리듬으로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엄숙함이라든지 여유로움, 긴박함, 격렬함, 놀라움 이런 다양한 무대의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무대에서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죠? 환경나고 작품 지금부터 감상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장성 환영.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 뭘? 이거로. 철이야.